그거 아십니까, 설백님? 네? 오늘 굉장히 기념비적인 날인거? 어떤 일로 기념비적인 날이죠? 공백 라디오 10회차입니다. 헉! 이응 숫자 5, 이응 축... 뭐라고? 나 방금 뭘 들은 거야? 이응 숫자 5, 이응 아, 그거구나! 야, 난 네가 뭔 말하는가 싶어. 얘 말로 표현이 안 되잖아. 야, 난 가 뭔가 했네. 벌써 10회 차요. 야, 제가 요즘에 좀 바른 생활 중이라서 밤 11시만 되면 눈이 스르르 감기거든요? 근데 몇 시에 일어났는데요? 오늘요? 그만큼 일찍 일어날 거 아니야. 어제는 막 아침 9시 일어나고 오늘은 아침 11시, 12시 일어나고 그랬어. 아, 너 미안한데 그때 잠시 죽어 있었던 거야, 설배가.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오래 자지? 아, 근데 힘들어? 저는 원래 피곤하면은 기본 10시간, 12시간 자야 좀 피로가 풀리는 편이거든요? 근데 넌 그렇게 자면은 개운한 걸 떠나서 근육이 막 쇠퇴하고 그러진 않아? 내 근육이 퇴화했으니까 내 몸통이가 지금 이렇겠지? 야 맞아, 근데 너 필라테스 했었잖아. 지금도 하고 있어. 일주일에 두 번 정도. 너 나중에 너 브이로그 영상 같은 거 찍을 생각 없어? 운동 브이로그 찍어달라는 요청이 되게 많았는데. 맞아 하자 왜 안 해? 근데 이제 일단 강사님 얼굴도 나오고, 강사님한테 그럼 저 유튜브 하는데 영상 좀 찍어도 될 거야 하고 말씀도 드려야 되고. 야 잠시만, 그러면 필라테스 강사하시는 분 너 직업이 뭘로 생각하고 계시는 거야? 몰라 그냥? 집에서 일하는 프리랜서로 알고 계실걸? 너 방송하는 거 아는 사람 누구 있어? 가족 빼고 필친들은 알아? 너 실친 있어? 야! 아하! 나 엊그제도 친구 만나고 왔어! 아니 근데 그 친구는 그럼 너가 방송하는 사람인 거 알아? 몰라. 만약에 그 친구가 채널 이름을 알려달라고 하면 난 알려줄 자신이 없어. 아니면은 컨텐츠로 하자. 친구한테 방밍아웃 했습니다 브이로그는 어때? 재밌긴 하겠다. 그래, 친구와의 좋은 추억도 만들 수 있고 브이로그도 한번 뚝딱 나오고. 생각해보니까 이번에 만난 내 친구도 모쏠인데. 모쏠이시라고요? 그러니까 저 이해가 안 돼요. 안 그래도 어디서? 이 친구 소개시켜준다고. 누구한테? 그 연애 상담을 저한테 요즘 종종 해가지고. 응. 그런 남자 소개라도 받아 하고 이제 제가 주변 사람들한테 남자 좀 물어봤었거든요. 근데 나한테 연락이 없었대. 캐나다에 계시니까. 뭐 그분이 싫으면 싫은 거고 좋으면 좋은 거고 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인생이라는 게? 제가 그 친구랑 되게 오래 알고 지냈는데, 만약에 제가 괜찮은 남자가 있는데 근데 캐나다 살아 괜찮냐? 하면은 그냥 괜찮겠냐? 이럴 성격이거든요. 아, 한번 반응이라도 보자. 지금? 재밌지 않을까? 한 번만 사진도 몇 개 줘봐, 0828 사진도. 일단 야 너 소개받을려? 하고 이제 보내놨거든요. 근데 내 친구 약간 장난으로 소개받을려 하고 물어보면 떠보면 안 되는 상태인데 나 이거 욕해 처먹을 것 같은데. 누군 장난인 줄 알아? 나 누구보다 과몰입 상태야 지금. 답장 왔어. 뭐래? 진짜 토시 안 들리고. 아 미음 치웃 뭘 진짜 찡찡댔더니 물어왔네. 누군데 점점점 하고 왔거든요. 내가 어? 난 너만 믿어. 근데 별로 이어줄 생각은 없는데. 아 왜? 근데 저는 제 아는 사람들끼리 연애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해요. 혹 사람 이름 또 모르는 거니까. 근데 뭐 가볍게만 물어나 볼게. 그냥 사진 먼저 보내줄게요. 캐나다 산다고 얘기 안 하고. 근데 이분도 모쏠이야. 몇 살인데? 27임 하니까 어? 저분도 어쩌다가 점점점. 근데 문제가 있어. 이분이 캐나다 사시거든? 너 죽여? 이러는데? 아니 욕처먹을 것 같다 그랬잖아요 제가. 친구가 모쏠인 거 근데 당당하게 밝히고 다니나 보네, 자존감 높다. 뭔가 말이 이상한데? 자존감 일단 많이 높기는 하면 일단 팩트기는 해. 난 내 자신이 좋거든. 네가 봤을 땐 어때? 친구의 반응 보니까 어때? 안 맞을 것 같은데 내 생각에. 캐나다는 리얼 오바다. 군대 기다리는 것도 아니고 라고 하는 거 보니까 아닌 것 같아요. 끝났어. 장거리가 쉽지 않아 이게. 라디오나 하실까요? 준비되신 거 맞아요? 오늘의 라디오 주제는 추석이었고요. 공파님 텐션 한 3단계 더 올려주세요. 흡흡흡. 오케이. 네, 이번 10회차 공백 라디오 주제 명절이었고요. 그러면 저부터 가벼운 주제부터 한번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일은 제가 어렸을 때 약 7, 8년 전으로 가게 됩니다.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쯤이었을 겁니다. 합기도라는 무도를 배우고 있었습니다. 합기도를 배우면서 덤블링을 배우게 되었고, 제 가족들은 제가 덤블링을 잘하는 걸 알고 있었죠.
하필 그날은 저희 온 가족이 모여서 나들이를 가는 날이었습니다. 온 가족이 모여 돗자리를 깔고 하하호호 하면서 이야기를 나누던 중 어머니께서 글쎄 저희 아들이 학교 너에서 맛있는 걸 배워왔더라고요. 그 말에 가족분 모두는 궁금해하셨고 갑자기 저는 가족분들 앞에서 덤블링을 하게 되었습니다. 뜻밖의 장기자랑 시간이 되었던 것이죠. 오, 이런 반응을 하시니 지나가던 사람들도 박수를 치면서 가시고 정말 부끄러워서 땅을 파고 들어가고 싶었습니다. 혹시 설백님, 봉파리파님도 명절 때 이런 장기자랑이나 가족분들께 무언가를 뽐내면서 보여주신 적 있으신가요? 하고 귀여운 어렸을 적 추억을 작성했어요. 아니야 아니야, 내가 봤을 때 저 덤블링 못했어 성공. 아, 뭔가 멋있게 했으면 창피하지 않았다. 그럼 멋있게 했으면 저렇게 안 적었어 사연. 내가 봤을 때 약간 합리적인 의심이지 않나. 김파님은 하신 적 있나요? 네, 그래도 제 오랜 꿈이었던 아이돌 접었습니다. 자아가 생기기 시작했을 시점부터 제 꿈이 가수였어요. 근데 이제 가족들의 팡모란 말이야 내가. 내 엄마가 이제 친구가 왔는데 고등어를 불러달래 친구 앞에서. 나 근데 이제 당연히 못하겠다 했지. 왜냐면 엄마 처음 보는 사람인데, 어르신인데. 엄마가 거기서 삐졌어. 친구가 가시고 나서 나 불러가지고 이 아이돌하고 가수를 원하는 사람들은 어떻게든 자기의 끼를 보여주고 싶어서 미친 사람들이나 하는 거다. 근데 또 뭔가 그럴듯한 거야 그 말이. 난 재능이 없구나 하고 그날 그 꿈을 접었어. 아니 너무 극단적인데. 아무튼 네네, 그런 일이 있었다. 저는 제가 막 끼를 뽐낸 건 별로 없고 그냥 끼를 부리죠. 뽐내진 않고. 아 그죠. 네? 뭐? 어 뭐지? 대답을 하면 안 될 거에 대답한 거 같은데? 아니요, 본인 인정하셨어요. 그 이런 의미가 아니라. 아 알겠어 알았어 알았어. 아니... 알았어, 일단은 컨티뉴 하던 하시던 얘기 컨티뉴 하시자. 일단은 이거는 넘어가시죠 그냥. 그런 의미가 말한 게 아니잖아. 이 박수령 지가 지 입으로 인정했죠? 아니요. 어쨌든 계속 얘기해 주세요. 그래서 아, 가족들한테 안 보여줬고 이제 학교 축제 때 장기자랑 할 때 이제 그럴 때 무대 올라가거나. 그때 뭐 쳤는데? 기대해라는 노래였거든요. 걸스데이 기대? 그걸 너가 쳤다고 사람들 앞에서? 저는 추고 이거를... 싶지 않았어요. 발파님 그 무대 영상 그만 보시고요. 역시 아까 전에 내가 얘기했죠. 아니 진짜 끼를 뽐내진 않지만 부린다고. 아니 진짜 이게 이유가 있었어요. 이게 제일 핫한 반응을 받은 과가 상금을 받아서 회식을 하는데 제일 핫한 반응을 받으려면 그런 노래를 해야 돼서. 대단해 대단해. 지렸다 진짜. 구독해줘. 추석을 눈앞에 두고 작년 추석의 악몽이 떠올라 사연을 보냅니다. 저희 집은 큰 집이라서 친척분들이 저희 집으로 오십니다. 저에게는 해외에 나가 살고 계신 삼촌이 한 분 계십니다. 저와 띠동갑의 아들이 있으셨습니다. 그러다 재작년부터 한국으로 들어와 명절에 찾아오시게 되었습니다. 해외에 살아서 한국어를 잘 못할 줄 알았지만 삼촌이 가르쳐 주신 건지 억양만 빼면 말하는데 불편함은 없었습니다. 추석 3일 동안 집에서 같이 지내면서 어색함도 풀리고 저를 편하게 형이라고 불러주었습니다. 제 방에 있는 PS4를 보고 동생이 물어봤습니다. 형, 나 이거 해봐도 돼? 어, 게임기? 그래, 같이 하자. 동생이 할만한 게임 타이틀을 찾아 레이싱 게임을 즐겼습니다. 형, 차 진짜 멋있다. 너도 해봐.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쉽게 초월할 수 있어. 형, 정말 대단해. 순수한 칭찬에 기분은 좋아지고 점점 상냥해져 갔습니다. 그리고 추석이 끝나고 갈 때가 되니 기운이 없어진 동생을 보니 나랑 헤어지기 섭섭한 건가? 하면서 김칫국을 마시고 있었는데 형, 그거 게임기 나 빌려주면 안 돼? 좀 섭섭했지만 PS4는 PS5로 다 갈아타려고 했기 때문에 삼촌이 준 용돈을 생각하면서 내어주었습니다. 그래서는 안 되었습니다. 형! 이거 나 주라! 형! 나 이거 갖고 싶어! 재작년 설날이 끝나고 작년 설날 그냥 놀러올 때마다 하나 둘씩 제 물건을 가져가기 시작했습니다. PS4 말고는 그닥 비싼 건 안 가져가서 그러려니 했습니다. 하지만 작년 추석 형! 나 이거 주면 안 돼? 그건 안 돼! 동생이 달라고 한 건 제가 일본에서 직구한 한정판 가면 라이더 완구였습니다. 왜 안 돼? 그건 형이 정말 아끼는 거라 줄 수 없어. 게임기는 줬잖아. 저건 형한테 게임기보다 소중한 거야. 제가 소리 지른 걸 들은 삼촌이 오셔서
동생을 데려가시고 상황이 일단락 되었지만 동생은 결국 갈 때까지 뾰루퉁해져 있었습니다. 친척들이 모두 가고 난 뒤 제 방에 돌아와서 쉬려고 방에 들어와 방 안을 둘러보는데 선반에 놔두었던 한정판 가면라이더 완구가 사라져 있었습니다. 일단 집안을 샅샅이 뒤져보고 삼촌에게는 동생이 학교에 갔을 때 전화를 드렸습니다. 전화를 받으신 삼촌은 방에 한번 찾아보고 집에 오면 물어본다고 하셨고 마음이 복잡해지는 와중에 삼촌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우리 아들 짓이 맞았다. 그리고 너 장난감이 부서졌더라. 예상했었던 최악의 결과가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미안하다. 내가 물어주마. 됐어요. 이젠 구하기도 힘들 물건이라서 그냥 부서진 거라도 보내주세요. 정말 미안하게 됐다. 한정판 완구는 구할 시기를 놓치면 부르는 게 값이 되기 때문에 잔해라도 보내달라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그 뒤로 제 생각을 해서 오진 않는 건지 아니면 시간이 나지 않아 오지 않으시는 건지 모르겠지만 삼촌은 저희 집에 오지 않으셨고 올해 설날도 저희 가족이 코로나에 걸려 모이지 않았습니다. 이번 추석에는 얼굴을 보게 될 텐데 이 사연이 채택되면 이미 지난 뒤겠지만 사연을 보내봅니다. 동생을 어떻게 대해야 할지 그리고 동생이 또 다른 걸 가져갈지 걱정입니다. 제 기억으로는 이 사연 주인공 분이 98년생이라고 적어주셨던 걸로 기억해요. 25? 그 띠동갑 동생이면 초등학생이네. 초등학교 한 1학년 뭐 유치원 이렇게 될 줄 알았는데 초등학교 6학년이면은 제가 말했죠 님들아 매가 필요하다니까 몇 명은? 이때 써도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다는 그런 걸 알지 않나?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거는 내가 답입니다. 이 부모님한테도 그 물건들의 값어치가 어떤지 말씀을 드리는 게 좋았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그냥 무조건 가져가는 게 냅두고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거 자체가 매가 필요합니다. 그 만물 매설 좀 제발 집어넣으시고요. 근데 제가 봤을 때 그 플스가 시작이었잖아요. 그렇죠. 처음에 빌려달라고 한 것부터가 그 동생도 값어치가 있는 물건이란 걸 알고 있었을 거야. 맞아. 아무리 어려도 그 정도는 눈치가 있거든 애들이. 그러니까 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 빌려달라 그러지. 약간 그거였습니다. 호구체크였어요. 초등학교 그치. 6학년이면 다 알아. 그 얼마나 애들이 약사 빠른데. 딱 그거였을 거. 이게 되네? 마인드가 맞았을 거야. 왜냐면 질러본 거거든. 개인적인 생각으론 안 되는 건 안 된다고 받아들일 수 있는 능력을 키워줘야 된다 생각합니다. 맞아요. 내가 답이에요 이거. 넘어가? 안녕하세요. 갱상도 출신 중딩입니다. 막내랑은 한 12살 정도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막내가 이제 핑크퐁을 보는데 갑자기 악어상어 노래를 부르더라고요. 그리고는 형아 상어는 물에 살지. 맞지 물에 살지. 삼촌이 우영으로 열심히 보셨는지 고래 얘기를 하길래 나도 고래 만나고 싶은데 라고 하길래 이따 시장 가면 상어랑 고래랑 둘 다 볼 수 있어 라고 말해줬습니다. 그리고 할머니 따라 시장에 갔습니다. 어찌저찌 하다가 돈베기를 파는 곳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당당히 돈베기를 가리켰습니다. 아! 저게 상어야! 애기 표정이 이렇게까지 일그러지는 게 가능하구나 싶었습니다. 고래를 찾더라고요. 그래서 고래 국밥집을 가리켰습니다. 그리고 할머니는 점심으로 고래 국밥을 사주셨습니다. 먹으면서 열심히 설명해줬습니다. 이거는 우리 고래 친구 뱃살이고 이거는 등이야. 울먹울먹 하더니 결국 울더라고요. 잘 달래서 집으로 데리고 온 뒤에 돈베기에 밥 한 그릇 뚝딱 했습니다. 야, 네 아기 상어 쩔더라. 와, 진짜 개나빴다. 동생 파괴 너무해. 어떻게 좋아하는 고래를 먹게 만들 수가 있어. 너 뭐 그런 적 있어? 사촌들이 거의 다 동생이라서 동생들은 많이 놀아주긴 했지. 근데 막 저는 막 약 올린다든지 동심을 파괴시킨다든지 이런 적은 거의 없었고 은행놀이, 가정놀이 이런 거 하고 지금 평범하게 놀았어요. 아 이게 너무 평범하게 놀았는데 진짜 막 병원놀이 그런 거 안 해? 병원놀이 같은 거 하다 보면은 구급병에 걸리셨습니다. 잊으셔야 돼요. 아직 미안해요. 그 역할을 사촌 오빠가 항상 그 역할을 했어요. 나랑 사촌 오빠랑 사촌 동생 이렇게 세 명이서 있으면은 사망하셨습니다. 더 이상 사랑할 수 없습니다. 약간 이런 식으로 해. 그러면 애가 막 울먹울먹 하잖아. 아 그래도 이제 이런 약을 먹으면은 이제 살아날 희망이 있습니다. 하고 내가 희망을 줘. 또 그 희망을 짓밟고 약간 그 한 번 반복이었어. 재밌어. 그래서 그 사이에서 이제 동생은 울고 웃고를 희비를 이제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거지. 너무 좋아. 내 스타일이야. 이런 이야기를 듣거나 이런 이야기를 나눌 때마다 난 진짜 아들을 낳고 싶어. 아들 낳아가지고 그냥 저렇게 괴롭히고 싶어.
어찌됐든 오늘 곰백라디오 10회차가 끝이 났네요. 와. 한 10개월 동안 해왔다면은 그건 오래 한 거지 않을까? 대단한 거기는 해. 음흠. 설티브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